베일러 대학 연구조사자들이 investigated 조사를 했습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whether가 나왔다. 근데 investigated가 조사를 했다라는 동사니까 이게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접속사잖아요. 그럼 목적절에 나오는 접속사 대신 생략할 수 있지만 whether는 생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whether 생략하면 안 되고 whether가 목적절에 갈 수도 있지만 주절에 갈 수도 있어요. 명사절이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investigated 조사했다 무엇을 뭐뭐인지 아닌지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 맞니 틀리니 이거 1번에다 물어봤으니까 맞는지 틀린지 알려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와 주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different types of writing 이게 주어잖아요. 그다음에 could is 그러니까 이제 easy는 easy 쉬운이라는 형용사니까 동사가 될수 없고 여기 is면 쉽게 하다라는 동사로 썼으니까 could is 하고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맞고 무엇을 쉽게 했냐면 사람들을 뭐 하도록 into sleep 수면에 빠지도록 쉽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주어가 뭐였냐면 이 different types 다른 형태들 다른 종류들 그러니까 types가 여기서는 실질적인 외도절의 주어죠. 다른 형태들이 뭐에 대한 다른 형태들인데 하고 이제 of 전치사 of를 써서 of writing 글쓰기에 대한 다른 형태들이 사람들이 수면에 쉽게 빠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봤대요. 베일러 대학 연구조사자들이. 그러니까 글쓰기는 글쓰기인데 형태가 좀 서로 다른 거. 그것들이 사람들이 수면에 빠질 수 있을까? 쉽게 빠지게 하나?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하나? 그거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1번 whether는 주어가 여기고 그 다음에 could is고 목적어 people 나왔으니까 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 나온 거죠. 그래서 whether는 맞고 그 다음에 to find out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뭐를 알아내기 위해서 저 whether절을 알아내기 위해서 they는 여기 연구조사자들이 had 가졌다 직역이니까 일단 가졌다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뒤에 좀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57 young adults. 그러니까 57명의 young 젊은 adults가 이제 어른들이니까 젊은 어른들이면 그냥 젊은이겠죠. 대학생들 정도 되는 사람들을 young adults라고 할수 있죠. 57명의 젊은이들을 가졌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여기에 spend라는 동사 원형이 나와서 절대 가졌다라고는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 head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중학생들이 이런 문장 만나면 아니면 사역동사를 안 배운 학생들이 이런 문장을 만나면 막 해석하다 꼬여요. 근데 이제 let, make, have 이렇게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을 쓰게 해서 뭐뭐 하도록 시키다, 뭐뭐 하도록 하다 주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 동사를 이제 사역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배우면 이때 이제 헤드가 사역동사로 쓰였구나라고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 목적어 나온 다음에
여기 57명의 젊은이들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동사 원형이 이렇게 딱 나왔으니까, 아,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도록 주어가 시켰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문제를 내버리냐면,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왔는데 갑자기 동사 원형을 써야 맞니? 아니면 수동적인 의미로 과거 분사를 써야 맞니?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동사 원형을 썼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을 썼다. 그럼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을 때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 과거 분사를 써버렸다.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당하게끔 수동태일 때또 과거 분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단순하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쉽게 가르치지만, 나중에 이제 좀 수준이 더 올라가고 고등학교가 되면 사역동사 뒤에 사실은 과거 분사가 나오면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이 모의고사가 변형 문제를 딱 낸다. 그러면 여기 spend를 spent하고 과거 분사형으로 써놔 버리면 변형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아요. 사역동사 이제 목적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선 spent를 써버리면 왜 틀리냐면, 목적어가 젊은이들이란 사람들이잖아요. 57명의 젊은이들이 spend 5 minutes, 5분을 쓰도록 연구조사자들이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spent 뒤에 5 minutes가 나왔잖아요. 5분을 쓰도록 연구조사들을 시켰다. 근데 만약에 여기 spend를 spent로 고쳐버리면 젊은이들이 사용이 되져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spend가 spent로 써져버리면 틀려요. spend, spent, spent. 과거 분사로 써져버리면. 그거 변형 문제 낼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분을 쓰는데, 뭐 하기 전에 5분을 쓰냐면, before bed. 그럼 여기 bed에는 원래 침대니까, 뭐 이렇게 명사에 관사를 써줘야 되는데, 관사가 안 붙은 이유는 일상적으로 잠자는 침대용으로 사용될 때는 관사, 무관사, 관사를 생략하는 용법, 뭐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할 때, go to, 전치사 뒤에 bad 뒤에 관사를 안 쓰잖아요. 그 용법하고 똑같아요. go to school, 학교, 배우러 가는 일상적인 학교에는 관사를 안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efore bed니까 잠자는 용도로 쓰는 침대로 잘 쓰는 거니까 그냥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죠. 만약에 before 다음에 the bed 라고 해버렸다고 하면, 이게 잠자리에 들다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그 침대 앞에 뭐가 있으니까 잠자는 용도가 아니라 뭐 조사를 하러 간다, 수사관이 그 조사를 하러 간다, 그럼 거기에 잠자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사 더를 써버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거는 이제 왜 이게 해석이 되느냐, 이렇게 왜 더가 안 나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2번 라이딩이 나왔는데, 이 라이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이 라이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려면 여기 spend, 시간, 돈, 그 다음에 on, 명사. 그러면 이제 돈을 어디에 쓰다 할때 on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아니면 spend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을 뭐뭐 하는데 사용하다라고 하니까 이때 ing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ing가 나오니까
멈하면서 뭐 하는 중 이런 현재 분사로 헷갈리는데 그 현재 분사는 아니에요. 동명사 구문이에요, 사실은. spend, 뭐 시간, 그다음에 writing 이거는 이제 뭐뭐 하는데 그러니까 전치사 in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n 전치사 in 쓴 다음에 동명사 근데 이제 그 in을 구어체에서는 많이 쓰고 요즘에서는 잘안 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동명사 구문이에요. 현재 분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writing은 57명의 젊은이들이 잠들기 전에 5분을 쓰도록, 뭐 하는데 5분을 쓰도록, 글 쓰는데 5분을 쓰도록 시켜봤다. 근데 뭐를 쓰냐면, either, 그럼 either면, either A or B면 A, B 둘 중에 하나 그런 구문이죠. 그러니까 either, 블라블라블라블라, or B. A를 쓰든지 B를 쓰든지 잠들기 전에 5분 써봐라 라고 시켜봤대요. 근데 A가 뭐냐면 a to-do list. 그러니까 이제 to-do list, to-do 해야 할 일, to-do list면 이제 해야 할 목록을 써봐라고 시켰대요. for the days. 그럼 이제 그 날들을 위한 해야 할 목록. ahead. 그러니까 이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날들 동안에 해야 할 목록.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한 2, 3일 동안 해야 할 목록을 써보든지 아니면 a list 목록을 써보든지 of tasks. 태스크가 일이나 임무란 뜻이니까 그 일들이나 임무의 목록을 적어보든지. 근데 어떤 태스크 쓰였냐면 they'd finished. 그러면 여기서 이게 apostrophe하고 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would, should, could 해가지고 이렇게 조동사도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 조동사가 생략되어 진게 아니다 라고 알수 있는 이유는 finish가 ed가 붙어 있어서 과거 분사라서 동사 원형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게 they had finished 과거 완료죠. 과거 이전에 이미 끝냈던 그러니까 글 쓰기 전에 그들이 끝냈던 목록의 일을 적어 보든지 근데 뭐 하는 동안에 끝냈던 목록 일들인데 over the past few days 그러니까 과거 며칠 동안에 그들이 끝냈던 일들의 목록을 적어 보든지 아니면 앞으로 2, 3일 며칠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보든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적든지 아니면 며칠 동안에 했던 일들을 적든지 둘 중에 하나 적어보는데 잠들기 전에 5분 사용하도록 시켜봤다는 거. 그 다음에 the results. 그래서 그 결과들이 confirm, 확인을 시킨다. 뭐를 확인을 시키냐면 that, 대절이라고 확인을 시킨다. 그럼 여기서 대절은 명사절을 이끄는 대절이니까 접속사 대절로 쓰일 때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또 여기에서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따져보면 돼. 그리고 명사절 이끄는 대시 어떤 동사의 목적어 자리, 긴 목적어를 이끌 때는 사실 이 대시를 안 써줘도 돼요. 생략해도 돼. 그럼 이제 대절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따져보려면 Not all priestly writing is created equally. 완전한 문장 나왔네. 주어가 created, 수동태, 창조되어졌다, 만들어졌다.
equally, 동등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이건 주어하고 동사만 나와도 삼형식을 수동태로 고쳐버리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주어는 생략되어질 수 있으니까 by 목적격은 생략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죠. 그 주어, 이게 수동태, 그 다음에 수동태를 꾸며주려고 이 동사 꾸며주려고 부사 equally 썼으니까. 그래서 대절은 완전한 문장인데 문제는 이 대절의 주어가 좀 뭐랄까 좀 조심해야 될 주어가 나왔어요. Not all, 블라블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모두 뭐뭐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구분 부정을 가리킬 때이 용법이 나와요. Not always,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나도 모두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Not both, 둘다 뭐뭐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구분 부정을 가리킬 때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Not all, 모두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모두가 똑같이 동등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준대요. 그 결과가 대절을 확신했으니까. 그럼 not all pre-sleep writing, 잠들기 전에 썼던 그 모든 게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었나 봐요. 그 말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The lizards, 연구조사자들이 이런 연구를 학생들한테 시켜봤는데 그 결과가 confirm that, 대절이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주더라. 모든 잠들기 전에 썼던 그 글쓰기가 똑같이 만들어진 건 아니더라.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창조한 건 아니더라. 그런 말이.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변형 문제를 낸다고 하면 저는 여기 is created 해가지고 이거를 밑줄을 쳐놔도 좋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is에다만 밑줄을 쳐놓기엔 좀 아쉬워. 왜 그러냐면 여기 라이딩이 단수 주어니까 단수 맞니? 그러면 여기 is라고 쓸수 있으니까. 근데 is created면 수동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좀 변형 문제 낼때 고 1, 2 학생한테는 괜찮은 학생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미 기출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not all을 밑줄을 쳐놓는다든가. 그래서 이제 부분 부정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끊을게요. 왜냐면 지금 벌써 20분가량 다 되어가고 제가 어디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those who는 이제 많이 나오는 용법이니까 이것도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끊고 다음에 또 할게요.